초복인 12일 오늘 국내 동물권 단체 등과 함께 개식용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낸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가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등 도가버린 개 도살업소 폐쇄 조치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동물보호에 공감하며 강요나 비난보다는 권장과 존중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선주 기자입니다. 국제 동물권 단체인 LCA 대표와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청을 찾았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등 도내 불법계 도살업계에 대한 조사와 철거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입니다. 초복인 12일 오늘 국내 동물권 단체 등과 함께 개식용 반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관련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eing so courageous, closing down the market and the slaughterhouse, you are a very brave, courageous man. Yes, you are. Especially for those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이재명 지사는 동물 보호를 위해 권장과 존중으로 같이 노력하자고 화답하며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평화로운 지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차이일 뿐이니까 이것도 강요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하기보다는 권장하고 존중하고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통시장에 있는 개 도살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물 학대 등의 불법 행위를 처벌한 바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